안녕하십니까? 네, 2017년도 변호사 시험, 네, 마지막 17년도입니다. 29번부터 보시면은 항고 소송에서 소외이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외이익, 권리보호 필요, 뭐 권리보호 이익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취소 소송하고 취소에서 발생하는 협의 소익에 대한 문제는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 취소소송에서 발생하는 협의 수익 문제는 그대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라는 문제는 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나 인용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각하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얘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게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의 계속 중에 지금 이 부분에서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소에서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속 중에 해당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친구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상 회복 불가입니다. 원상 회복 불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 처분 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보수 지급, 해임 처분 받았을 때는 이제 보수금 못 받았겠죠.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에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요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방의원의 문제 생각을 하시고 얘를 이제 공무원 쪽으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근로자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주제가 될 것이고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명 의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이 나왔다. 제명 의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 파면 처분이나 해임 처분 같은 지금 같은 면직 처분. 면직 처분이 나왔다. 뭐 직권 면직일 수도 있겠고, 징계 면직으로서 징계 면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해고 처분. 해고 처분이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얘는 바로 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디를 거치게 되는 거냐? 행정심판이죠. 소청심사를 한번 거치고, 소청심사를 거치고 나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하고, 초심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위에는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죠. 임기가 만료되었다.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에 도달하였다. 정년에 도달하였다. 그다음에 근로자라면 계약, 근로계약 기간, 계약이 만료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원상회복 불가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의 수익의 문제를 먼저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협의 수익 문제를 떠올려 보시게 되면, 이 소송에서요, 지금 여기 이제 행정소송이잖아요. 이 소송에서 효리상 인가에서 상 부분이죠. 원상회복이 안 된다.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지위회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얘네들이 다 급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급여 청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지방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급여 청구를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월정 수당이죠.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그냥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 사법관계니까 얘한테는요, 얘는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서 돈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때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위쪽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면직 처분이나 제명 의결이 있는 이상 더 이상 급여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처분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취소를 통해서 이 구성 요건적 효력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취소 소송에
취소 소송의 역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제명 의결이나 면직 처분, 얘들은 행정 처분이 맞다는 거죠. 얘는 행정 처분이 맞지만 얘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 행정 처분이 아니니까 사법상행이죠. 여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 제기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비로소 세 글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 취소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된다,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소액이익을 인정을 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 상황은요, 그 부수되는 이익 중에서 재산적 이익에 해당을 합니다. 재산적 이익.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취소로 다투던 도중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소액이익이 인정이 된다. 행정청이 뭐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해줬냐면 건축허가를 이렇게 내어준 상황이고요. 건축허가 처분이 나왔고 인근 주민 갑이 이렇게 있다. 인근 주민 갑이 이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이나 무약이송이나 이렇게 제기해 놓은 상황인 겁니다. 뭐 여기서 얘가 3층 건물 건축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 동네는 다 2층만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송 도중에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완공이 되었다.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3층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3층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과연 이거를 철거할 수가 있겠는가? 철거 가능성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떠올려 보시고요. 첫 번째 기속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 취소 판결이 나와서 건축허가는 위법이 맞습니다. 위법은 맞는데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을 때 과연 기속력으로서 뭐가 인정되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되냐?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30조는요, 30조 사항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나 행정 대집행으로 나아가서 저것을 원상 회복, 건축허가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 못 하는 거죠. 기속력을 가지고 철거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과제거 청구.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물론 이론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결과제거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는 요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요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는 공행정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럼 건축허가는 공법행위니까 공행정 작용이 맞겠고 두 번째, 위법한 결과 상태의 계속. 위법한 결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인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인가? 네 번째, 결과 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는가?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부터 인정되고 있던 것들은 뭐냐면, 우선 건축허가 처분 같은 경우에는 공법행위니까 공행정 작용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상태가 있고 현재도 결과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1조건은 법률상 이익이 맞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침해가 맞겠고요. 사실상의 가능성, 건물 철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이유 없고요.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 없습니다. 법적인 허용성. 그럼 남아 있는 건두 개. 두개 남아 있고요. 여기서 위법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이라는 부분하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오면 현재는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상태는 적법한 결과 상태인데 취소 판결이 나오면 건축허가 처분이 제거되니까 위법한 결과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취소 판결 나오면 바뀌는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이 끝내 인정이 안 되죠.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 통지 처분을 받고 병역 처분이죠. 처분성 인정되는 거 맞고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처분성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입영을 했다,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에 법률관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재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계속적 성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입영을 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의무가 해제돼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소액이 인정되는 게 맞고요. 고등학교 졸업은 단지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했다 이거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검정고시 합격을 하게 되면 입학 자격과 학력은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것이 대학 입학 자격 그리고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다면 검정고시 합격한 것으로서 이미 그것은 인정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소송은 필요가 없을 텐데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으려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판례가 뭘 인정했다? 인격적 이익을 인정을 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인격적 이익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한 게, 명예, 신용 등을 얘기하는 거죠. 명예, 신용 등. 그래서,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았다라는 전력, 그 전력을 제거할 만한 인격적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라고 봤던 판례였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 처분에 관한 무효학위 중에서, 무양인성의 보충성이 요구가 되는 것인가? 보충성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소송법 제35조로 가는 겁니다. 35조로 가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냐? 확인을 구할 이익, 이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확인을 구할 이익, 이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을 구할 이익과 관련돼서 이 안에 보충성 원칙, 즉, 굳이 뭐 확인을 꼭 받아야 되겠니? 이거죠. 굳이 확인을 받아야 되겠니? 보충성의 원칙, 확인의 이익이 과연 포함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민사소송에서 권리소송과 이행소송의 관계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에서의 이와 같은 법리가 우리도 적용이 되겠는가? 무효확인소송에서. 권리소송에서의 이 확인소송하고 얘는 간접적인 수단. 그 다음에 이행소송하고 직접적인 수단.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행소송이 불가능할 때, 직접적 방법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간접적 방법, 확인소송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 무효확인소송,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을 과연 이와 같은 확인소송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권리소송이죠. 권리소송인데, 이 무효확인소송은 얘는 무슨 소송이에요? 얘는 확인소송은, 얘는 행위소송이잖아요. 행위소송입니다. 근데 이거를 행위소송하고 여기에는 권리소송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리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둘다 가능하다 또는 선택적 청구가 된다는 거야. 뭐니까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으니까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같은 권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하다면은 이와 같은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보충성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요.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이행 소송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따지지 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요. 기속력이라고 했죠. 무효확인 판결에 확정되었을 때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명문의 근거는 없다. 없습니다. 명문 근거.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에 대한 명문 근거는 없지만 이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돼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무효확인소송은 더 이상 확인 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것은 또한 이행 소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 논리를 펴셨죠 교수님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더 이상 확인 소송이 아니다 이겁니다 확인 소송이 아니다 얘도 이행 소송이다 그러면 보충성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30번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재결 및 같은 처분 부작위 재심판 청구 금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5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51조. 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51조에 보게 되면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한 번의 기회만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다 소독약을 뿌려버리면은 그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재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처분과 부작위 요거 세 개를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개를 재결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재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나 부작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재결이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한번 거쳤는데 그 사건에서 다시 불복을 하게 되면 어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 행정소송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여기서 당연히 그 다음에는 원처분 중심주의 얘기가 나오게 됐죠. 예, 원처분 중심주의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에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우선 임시적 지위 이거 보시고요. 임시적 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 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우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예, 가처분 떠올리시고요. 가처분 뭐하고 비교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집행정지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예, 행정심판법 제예는 31조입니다. 31조에 임시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임시처분은 가처분 말하는 것이죠. 가처분하고 비교를 하시고 위에 가처분이라는 것은요. 얘는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사전적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처분청이 아직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판기에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판단한다. 사전적이다. 얘 같은 경우에 사후적이다. 얘는 적극적이다.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낸다. 소극적이다. 얘는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리게 된다. 들어가시면서 얘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가금지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가이행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가금지. 가금지라는 것은요 임의적인 금지를 임시적으로 뭐 해달라고요? 금지 명령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 얘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한다라는 것이고, 얘는 임시적으로 금지를 명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한 문제고, 얘는 다툼이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얘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당연히 위에 같은 경우에는 침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법 3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도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기 때문에. 얘가 인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요, 행정심판법에는 본체 소송으로서 사전 심판에 해당을 하는 음행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위에는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고 밑에는 음행심판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는 가이행만 인정되고 있고 가금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행정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집행정지 본대 회급 복명 이렇게 들어가시고. 본대 회급 복명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 가이행 이 부분이 지금 가처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적당 중급 공복이죠. 적당하게 중급 정도로 밥을 먹었더니 아주 공복인 상태여 가지고 임시적으로 빵을 하나 좀사 먹습니다. 그게 바로 임시 처분이 되는 거죠. 얘는요. 적당 중급 공복입니다. 적당 중급 공복.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예, 집행정지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적법한 본안 판단에 계속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적법한 본안 판단, 이거는 똑같습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이, 예, 본안 판단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점,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상당한 의심. 이 부분이 달라지죠? 이 부분이 달라지고, 이 부분은 처분이나 예,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 처분 얘기하는 거죠. 처분이나 부작위가 예,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이겁니다. 예,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상당한 의심. 예, 상당한 의심이 인정이 돼야 된다. 예, 적극적인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예, 얘는요, 중대한 불이익이죠. 중대한 불이익, 중대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급박한 위험이 예,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큰 차이 없죠. 근데 다만 요거가 또는이라는 점 조심하시고, 또는이라는 거 저쪽하고 좀 다릅니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얘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집행정지 쪽하고 차이가 없고요. 예, 이 부분 달라지죠? 이 부분 보충성 원칙입니다. 예, 적당중급 공복의 보충성 원칙. 집행정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적당중급 공복에서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예, 처음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라는 상당한 의심. 위법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예, 당입니다. 적당중급 공복의 당 들어왔고요. 예,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입니다. 중급 공복에 중 들어왔고요.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 중급에 급 들어와 있습니다. 급 들어와 있고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31조에 예, 가이행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틀렸죠. 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게 틀렸습니다. 직권 가능하다 이거죠.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가처분, 임시처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예, 이거는 심판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죠. 심판의 진행 중입니다. 심판의 진행 중.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원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심판기관에 직권 개입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직권 개입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게 뭐 심판의 청구의 변경이라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피청구인의 결정, 경정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 결정 시에 예,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예, 틀린 말이 되는데 예, 왜 틀린 건지에 대한 문제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소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행정 소송, 행정 소송에서는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피고 경정하고 얘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행정 소송법입니다. 행소법.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 13조에, 13조에, 14조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13조에 있는 게 피고 적격이죠. 얘가 피고 적격이고 14조에 있는 게 피고 경정입니다. 얘가 피고 경정, 피고를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 17조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요. 예, 행심법은 17조에 있는데 이게 1항, 2항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항에 있는 게 피청구인 적격이고요. 얘가 피청구인 적격이고, 피청구인 적격, 얘가 피청구인 경정입니다. 피청구인 경정. 그래서 예, 소송은 13조, 14조 구분되어 있고, 심판은요, 17조로 몰려 있고, 몰려서 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부분, 이 피고 경정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고 경정, 이쪽에 피청구인 경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비교하면,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직권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직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소급표.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직권이, 예, 직권이 가능합니다. 직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소급표 인정된다. 이 부분 차이 나오고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거죠. 예, 소송이든 심판이든 간에 여기서 이제 예, 기존에 A라는 행정청, 예, A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갑이 얘한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예, 피고를 누구로 바꾸는 거야? B라는 행정청. 예, B라는 행정청 쪽으로 피고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바뀌냐? 예, 당사자가 바뀌죠. 피고.
피고 쪽에, 즉 소송 당사자, 예, 당사자의 변경을 가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변경을 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다? 얘는 소의 변경을 말하는 거죠. 얘는 소의 변경. 예, 소변경의 문제가 될 것이고, 예, 소변경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쪽이 구소가 되고 이쪽이 신소가 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구소 취하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소 제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신소 제기, 이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어버리게 되면, 예, 뭐가 적용되겠어요? 예,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는다.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신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신청을 필요로 한다. 예, 원고의 처분, 원고의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비교하시게 되면 행정심판에도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도 처분권주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예, 직권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이 가야 돼요. 직권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야 되는데 행정심판법이 이걸 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거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얘는 뭐예요? 소변경이잖아요. 소변경, 행정심판으로 치게 되면 청구변경이잖아요. 그러면 둘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예, 소송 같은 경우에도 불복기관으로서의 제소기간이라는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청구기간이라는 불복기관의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의 변경이나 청구의 변경이 있을 때는 뭐가 인정될 수 있다? 소급효. 예, 그러니까 이 신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존에 구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기한 때, 처음에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처음에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본다. 예, 소급효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피청구인은, 예,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경정 결정 시에 예, 그때 새로운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예, 종전에. 예, 종전 심판청구죠. 종전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있었을 때 소송으로 치게 되면 구소가 제기된 때죠. 종전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 그때 이 새로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처에 승계되는 경우에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기 13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13조 1항, 예, 본문 단서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 17조 1항, 예, 본문 단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피고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의 1항 단서 쪽에, 예,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었을 때는, 예, 피승계청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승계청으로 바꿔야 된다. 승계청이 피고가 맞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맞는 것이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집행정지죠. 이거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본 여기죠. 본 적 여기죠. 예, 본대 회급복명에서 본, 그다음에 적당중급공복에서 적, 이 부분이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입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집행정지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예, 그러면 적법하게 예, 본체 소송이나 본체 심판이 제기가 돼서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 본체가 나오고 행정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보전이 나온다는 거야. 보전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이나 취소 심판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 그리고 집행정지든 가처분이든, 예, 그때 가서 신청을, 이후에 사후적입니다. 먼저 이걸 제기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두 허용이 돼요. 동시까지 허용되죠. 동시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이나 취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하는 것까지 양해를 해주고요. 더 들어갑니다. 예, 더 들어가면 이후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뭐야? 예, 이후에 집행정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사실 가능해? 사전도 가능해. 사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뭐해?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 이 본체가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체가. 뭐가 먼저 들어간 거야? 집행정지가 먼저 들어간 겁니다. 집행정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 예, 집행정지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결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예,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거야. 예, 결정이 나올 건데, 이게 먼저 신청이 되고 소송이나 심판이 나중에 들어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만 들어오면 된다고요. 이때만 뒤쪽으로 빠지지 말고 1구간, 2구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만 본체 쟁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만 본체 쟁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소송이나 심판이 제기되면 그런 것도 받아줍니다. 그런 것도. 예,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예, 사후적인 거예요. 먼저 소송이나 심판 제기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동시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더 들어가서 사전도 인정하는 거야. 다만 사전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체 쟁송이 들어와 앉아는 있어야 되는 거야. 들어와 앉아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갑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인 을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였다. 예, 을은 상당한 기간 내에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건축법상의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건축법, 그 다음에 소방법 제기라고 했죠? 소방법, 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서 소방법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좀 길죠? 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 건축허가 처분이 나오려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번, 2번. 일리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예, 건축허가 처분을 한다.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기속행위죠?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시장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장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예, 이리로 가봅시다. 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시장이, 서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서장부터 먼저 할까요? 서장. 예, 서장. 예, 서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번 요건에 대한 판단 권한을 서장,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고, 예, 시장이 2번 요건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이 부분이 소방법입니다. 소방법 사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사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권을 이렇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고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이 건축허가 처분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외부적 의사표시. 이 외부적 의사표시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한다면 시장이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시장이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를 우리가 예, 주무행정청이라고 하죠. 주무행정청이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관계행정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행정청. 얘를 관계행정청이다. 이렇게 예, 서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장 혼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라고 하죠.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이런 상황이다. 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제7조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예, 대수선의 허가, 협의, 사용 승인에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이 행정기관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시장, 그렇죠? 이 시장, 이 행정기관은 시장은 예, 시장은 건축허가 등을 할때 미리 그 건축물의 예,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소방서장입니다. 소방서장. 예, 본부장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일 때고요. 서장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 행정기관이 예,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일 때인데 얘는 누굽니까? 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예, 여기선 소방서장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예,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는 무슨 행위입니까? 이건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즉 이건 내부 행위다. 이거 내부 행위다. 이거는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외부 행위가 아니라 내부 행위죠. 내부 행위면 당연히 그것이 처분이 아닐 것이고요. 예, 처분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예, 동의가 처분이 아니니까 부동의. 예, 부동의. 부동의는 뭐예요? 부동의는 동의 거부죠. 동의 거부입니다. 예, 부동의는 동의 거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게 되면 동의가 처분이 아니니까 부동의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니까 이 친구도 역시 처분이 아닌 겁니다. 예, 이 친구도 역시 처분이 아닌 겁니다. 내부행위죠. 내부행위. 예,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 후에 예, 의뢰 처분 이전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예, 7조 1항 신설 적용된 경우라고 한다면 저게 새로 만들어졌다? 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불허가 사유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죠. 이거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나왔잖아. 동의가 안 나왔으면 그러면 1번 요건을 못 갖춘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건축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예,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봤을 때 1번, 2번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동의가 나왔다 안 나왔다. 동의가 나왔다. 그 다음에 동의가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항상 뭐 보통 문제가 되긴 하는데, 예, 이 부분이 바로 뭐야? 동의 거부죠? 부동의, 예, 부동의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예, 동의가 나왔다. 그러면 허가가 나올 거냐, 이거야.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서는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 같은 경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무조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건축 허가가 나온다는 것은 1번뿐만 아니라 2번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2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누가? 주무행정청이 2번 요건이 인정 안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허가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예, 밑에 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은 둘다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요건인데 하나가 무조건 흔결된 상태니까 여기는 무조건 거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 허가 거부가 돼버릴 것이지 허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동이라는 게 예, 건축 허가의 거부 사유, 불허가 사유가 될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청입니다. 그죠? 신청 이후에 이런 거 원래 없었다는 거잖아. 이런 거 원래 없었는데 신청 이후에 법이 개정됐다 이거요.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무엇과 무엇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 신청 시에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처분 시에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예, 이런 문제가 생겼죠. 예, 얘네들은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예, 이쪽이요. 신청 시 같은 경우에 당시엔 저런 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법이 없었다. 예, 개정 전이죠. 구법. 예, 구법하고 이제 신법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예, 구법에는 저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불허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없겠지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얘 같은 경우에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있겠지요. 새로 만들어졌죠. 뭘 적용시킬 것이냐? 예, 법률 관계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냐? 예,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미완성 상태고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예, 이 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이 신법을 요 신청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무엇에 불과한 것이다? 얘는 예, 부진정 소급 적용, 예, 진정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부진정 소급 적용에 예,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소급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된다. 이런 결론 내리게 되면 아, 이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 법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법은 있는 걸로 쳐야 되고 그럼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동의였죠. 얘가 동의죠. 예, 동의는 예, 내부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그 동의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며 부동의도 처분이 아니다. 많은 얘기가 되고요. 갑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가 있다. 예, 여기서요.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건요. 여기서 부동의가 나왔다 치게 되면요. 부, 예, 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동의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건 이거에 대한 거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거부되었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 표시된 의사. 이거밖에 처분 나온 게 없단 말이야. 그죠? 여기다가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거부가 되었을 때 그때 소방서장이 1번 요건에 대한 판단 미스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할 시장이 2번 요건에 대한 판단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취소에서는 당연히 1번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잘못, 2번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잘못 당연히 전부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해서 다툴 수가 있는 게 맞겠고,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 이건 뭐 간단한 문제인데 단순한 미스가 나온 거야. 단순한 미스가 나온 거여서 충분히 당장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건데.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일시적인 사정이다. 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기 보니까 뭐 소화기가 없네. 소화기 한개 부족한데요. 거부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소화기가 뭐 사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4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하나 사오면 통과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땐 반드시 보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걸 때는 보완 요구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보완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냅다 거부해 버리게 되면 이러면 재량이 하자입니다. 이러면 재량이 하자, 재량이 하자, 재량이 하자로 위법한 처분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 사업자 오늘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내일 조금 일찍 시작,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뒷부분 맞고 7시 반부터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9시에 수업들 들어가셔야 되니까 유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3항에 따라 부정수급 기간 동안에 지급된 유가보조 금의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거 무슨 처분입니까?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요. 돈좀 내놓으라고. 이게 뭐야? 급부하명이죠. 돈 내놔. 돈 내놔. 급부하명. 금전 급부하명 하명 처분 명령적 행위입니다. 처분이고요. 갑은 회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명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죠. 을이 회수 처분의 근거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과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국가배상 아니에요. 국가배상 아닙니다. 과실의 문제 아닙니다, 지금. 과실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뭘 떠올려야 돼요? 과실의 문제면 학설이나 판례가 귀일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학설 판례가 학설 판례가 귀일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조사해가지고 신중하게 판단 내렸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해석을 그르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해석을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변수 하나 집어넣는 거지. 학설하고 판례가 귀일되지 않았다. 이 변수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꺾이지. 꺾이게 되면 과실 없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중대 명백에 대한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효 사유냐 주 사유냐.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석의 다툼이 충분히 가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죠. 을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행정 처분을 했다. 분명히 법령 해석의 미스 부분 이건 맞는데 국가배상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처분의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일반 국민이죠. 일반 국민. 일반 국민,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뭐가 적법이고 뭐가 위법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명백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접근입니다. 위와 같이 학설 판례 귀일 등의 변수를 집어넣는 국가배상 사건이 아닙니다.
예, 갑이 위회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취소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해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주의 가정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 뭐라고요? 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주의. 예,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이 전치주의의 상황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뭐 차이가 없어요. 필요주의라는 건 뭐야? 반드시 거쳐오라고 해서 거친 거고, 쟤는 알아서 거치는 거니까 어쨌든 거치는 거야. 심판을 거치는 거니까, 예, 비슷하게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서 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안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예, 인적 관련성, 물적 관련성, 그리고 내용적 관련성,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인적 관련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인 원고 같은 사람일 필요 없죠. 물적 관련성.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처분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같은 처분이어야 되냐? 그건 그렇다는 거죠. 처분이 바뀌면 안 되는 거지. 내용적 관련성. 네, 심판 청구했을 때 주장했던 위법 사유하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반드시 같아야 되냐? 아, 그러면 재탕이잖아. 예, 재탕이잖아. 좀 새로워야 재밌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내용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심판에서 청구했다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다고 했지. 심판에 청구했는데 맥혔던 거면 그럼 요번에도 맥힐지 모르니까 또 던지고 심판 청구했는데 안 맥혔던 거면 요번에 던져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던지고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효과라는 게. 그 다음에 예, 기각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회수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지금 둘다 방어 소송이죠. 예, 뭐 하나가 지금 취소 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해갖고 요구 소송을 들어가는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들어가도 마찬가지.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합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시간상 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봐봐요. 예, A라는 처분이 있어요. 예,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대요. 예, 취소를 이렇게 제기했는데 이게 지금 기각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었다. 그럼 기판력은 어떤 내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것은 당의 처분은 적법하다. 예, 적법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처분에 대해서 이놈아 지금 취소는 갔다 왔으니까 시간 겁나게 많이 지났겠지. 예, 시간이 아주 겁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서워.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제소기간이 이제 예, 이미 지나도 옛날이 지났죠. 그래서 무효항의송을 이렇게 한번 제기해 본단 말이야.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앞에 게 뭐가 됩니까? 앞에 게 예, 옛날 소송이죠. 전서입니다. 전서. 얘가 이제 예, 뒤에 나온 놈이죠. 후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냐라는 문제. 지금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전소와 후소의 구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뒤에는 무효확인 소송. 얘는 뭐 해야 돼요? 얘는 예, 1단계. 1단계 우선 기본적으로 처분이 위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2단계 그다음에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적법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적법이라고 했으니까 1단계 깨진단 말이야. 1단계 깨졌는데 2차 시험은 어떻게 보나. 그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모순관계라고 하는 거죠. 모순관계. 예, 기판력이라는 것은 원래는 저 전소와 후소 사이에 소송물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거죠. 예, 동일 소송물.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원래는 소송물이 같아야지, 예,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2번, 3번 요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 처리해 주신 거죠. 누가? 예, 판례님께서. 판례님께서 여기다가 던지신 게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모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선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 그 중에서 지금 이 모순 관계, 이거 얘기하는 거죠. 모순 관계. 그래서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판단에 완전히 정면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그딴 소송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그냥 오자마자 기각해버려라. 그래서 그냥 냅다 기각해버립니다. 기판력 인정되고요. 예, 별도의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각, 집에 가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만약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친구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애 친구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무양이 송을 제기한 것은요, 제소기간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제소기간의 문제였겠죠. 이것 때문에 얘는 무양이 송밖에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꾸로 돌리기 들어갑니다. 거꾸로 돌리기 들어가고 이 A 처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다 써볼까요? A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해. 음? A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예,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행정청한테 신청하면 이 애가 뭐라고 했어요? 너 바보냐? 내가 한 걸 내가 왜 취소하냐? 하면서 거부를 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무효약인송이고 밑에는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예, 그럼 거부는 방금 나왔으니까 제소기한 도가 문제가 없고, 예, 이렇게 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 이 친구 전소, 저 친구 후소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소하고 이 후소하고 이렇게 된다. 이쪽을 이렇게 후소로 잡아보게 되면 기판력 미칠까 안 미칠까? 똑같이 미친다는 거야. 똑같이. 아, 결국 A 처분이 적법이라고 해버렸는데 A 처분 적법한 걸 왜 취소해? 이거 직권 취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법한 걸 왜 취소해요? 그걸 거부한 건 적법해지는 거지. 그렇죠? 예, A 처분이 적법이면 그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도 당연히 적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순관계. 모순관계로서 기판력 미칩니다. 예, 두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빠져 죽을 뻔했고. 예, 만약 을이 갑에 취소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하는 감액 처분을 했고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었다. 예,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제소견 준수 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변경 처분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유리하게 변경되면 예, 흡수설이 아니고 병존설이 아니고 역흡수설에 적용을 받아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니까 예, 당초 처분 때부터 기준을 삼아갖고 기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변경 처분 때부터 가는 게 아니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